여기는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젤 따라오고 있어? 처음이다 처음. 아, 원래 메뉴 하나씩은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단지 국수? 따뜻한 이거 맛있겠다. 얘랑 하나만? 두 개 사? 육개장 어때? 뭐라? 나는 참치 마요 주먹밥. 하나님은요? 아, 나는 사각 피자. 네? 잔치국수랑 피자요? 짠. 여기서 취향이 보이죠? 한식파, 양식파. 아니, 잔치국수에는 원래 피자야. 네? 잘 먹겠습니다. 오, 되게 광각으로 나온다. 오, 신기해. 따라오네. 근데 고속도로에서 술 마시려니까 죄책감 느낀다. 아, 맞아. 너무 이쁘다. 파도도 있어. 조금의 파도. 오랜만에 꺼냈네. 곰팡이 안 썰어.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 오랜만에 치니까 엄청 크다, 그치? 오늘 점심은 핫도그입니다. 난로를 요리 목적으로 했어. 간장을 오오 물려줍니다. 빵에다가 소세지 올리고 렐리쉬. 우와. 배고팠어. 소세지 맛있다. 내일 굶기 죽을 셈이냐. 아, 뜨거. 소세지 진짜 크다. 우와, 고기 없는데 불고기 맛이 나. 이거 먹고 쇼핑하러 갈 거예요. 짜장이 맛있다. 난로야. 맛있어. 협찬 제품 소개입니다. 방금 보신 서핑이랑 스케이트보드 영상은 모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짐벌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서핑 장면 중에 물속에서 찍은 장면은 아이나비의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요 짐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고성능의 짐벌 카메라인데, 여기 3축 짐벌이 여기 달려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촬영에서도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트래킹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AI 트래킹, 얼굴을 따라가는 얼굴 트래킹,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있어서 얼굴을 저장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삼각대에 마운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낭에 마운트도 가능해서 활동량이 많은 아웃도어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짐벌 카메라입니다. 다양한 짐벌 모드를 지원해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 촬영에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이번에 아이나비에서 나온 액션캠으로, 앞에 우리 서핑했던 영상도 이 제품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고프로 10과 색감이나 화질도 비슷한 수준이고, 손떨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명이서 서핑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액션캠에 한 개 더 추가로 좀 구매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이 제품 사용해보니까 반값도 안 되는 이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수심 30m까지 방수가 되는 방수 케이스와 같이 구성품도 알차고, 고프로에 사용하는 마운트랑 호환이 될 수 있어서 서브 액션캠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딱인 것 같아요. 테러 광고 들어오겠네. 아, 배고파요. 여름했어. 테란 이것도 주네. 에피타이저. 서핑하고 먹는 맥주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의 요리는 까슐레입니다. 뭔지 아나, 까슐레? 까놀레나 아는데. 까슐레가 원래 그 캐솔이라는 그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말하는 건데, 프랑스 남부 지방 음식. 근데 오늘 좀 우리만의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난로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뭉근하게 난로로 오늘 요리를 까슐레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핫도그 먹고 남은 소세지 반을 자를까? 씻어. 바닥이 안 떨어져. 그러면 어디 떨어졌어? 에이. 씻어와야겠어. 씻어오세요. 식용유를 넣어. 소세지 씻어왔어. 3초 만에 주워서 괜찮아. 아닌데, 30초 걸렸는데. 물이 엄청 센데 이거. 뭉근한 게 아닌데. 우와, 난로라고 어저께 봤더니 엄청 세네 불이. 난로 위에가 좀 색깔이네. 이게 뭐예요? 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저희는 안 아낍니다. 소세지 익으면 건져줘. 난로가 요리가 되네. 단점은 난로 좀 더러워진다. 꼬리다리. 오키도키. 귀엽노. 원래는 콩피가 된 오리 다리를 써야 되는데 구하기 쉽지가 않다. 이거는 아마 훈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 오리 다리를 쓰면 질겨. 그래서 콩피가 된 오리를 쓰는 건데, 훈연이니까 이것도 아마 오래 조리해서 연할 거거든. 좋아. 아, 오늘 서핑이 진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아까 드라이 수트를 입을 때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아. 야, 이 작다. 오 주여. 원래 이렇게 작았나? 수트 입다 살 빠지겠다. 아우. 아니,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슬슬 들어가거든. 궁둥이 걸린 것 같아. 거기는 작을 구간이 아닌데. 그럼 왜 여기가 작지? 원래는 이거 헐렁했던 것 같아. 나는 지금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아씨. 내가 보기 더 부절이야. 피가 안 통해. 완성.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안 들어. 달빛이 유난히 밝다. 우리 저기 호텔이랑 되게 비교네. 우리가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익은 오리라서 겉만 태워주고. 약간
약간 마녀가 뭐 만들려고 팥을 만들려고 이렇게 독 만드는 사람 같지 않아? 그거 이렇게 해야 돼. 해봐. 자, 여기서 파프리카 가루. 이제 화이트 와인 넣어요. 오늘 화이트 와인은 롱번 샤도네이. 사람들이가 좋아. 좀 남겨놔 마시게. 많이 안 써.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샐러리나 이탈리안 파슬리. 당실류는 좀 약하잖아. 설마 고수? 에? 실란트로. 야, 이것만 넣을 건 아니야.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바질이나 로즈마리도 충분해. 이거는 집에서 가지고 건 로즈마리랑 바질. 향신료 이거 많이 들어가네 오늘도? 옵셔널 한 거야. 원하면 넣어. 이제 마지막에 홀 토마토. 우와, 오 신기한데. 토마토가 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초핑을 한번 해줘야 돼. 발음이요? 초핑. 집게로 꺼내는 게 어때요? 아. 예쁘게 생겼다. 응. 이거를 적당히. 비주얼이 좀. 비주얼이 좀 시래기 된장국 같은 느낌인데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바다님이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아, 불란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비주얼은 내 스타일 아닌데. 위에 뿌려 먹을 브레드 크럽을 만들고 위에 이렇게 짭조름한 빵가루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빵가루.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건식 빵가루는 허브, 고수, 또 우리가 사랑하는 허브 있고. 아까 양송이 안 넣었네. 볶았어야 돼? 같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그냥 지금 넣어줘. 그렇지. 오늘 마늘 다 넣을까? 많지 않아요? 다섯 개만 넣을까? 어. 한번 먹어봐. 고수빵. 오, 맛있다. 이제 다 익었을 때 버터빈을 넣어줘. 통조림 쓰니까 다 익은 콩이라서 제일 마지막이. 우와. 실제로 프랑스에서 먹을 때 콩이 진짜 거의 절반이거든. 볶고는 방구가 방구 뽕뽕뽕뽕뽕. 뽕뽕 까줄래요? 뽕슐레. 뽕슐레. 맛있겠다. 뿌려서 먹으면 돼. 이거를? 응. 우와. 이제 양송이 버터. 와. 너무 여기서 먹기 아깝다.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기분인데. 이 빵가루도 신의 한 수네. 와, 그냥 이 오리가 너무 궁금해. 오리 한번 먹어봐. 나도 이 오리가 훈제니까 잘 모르겠어. 소스도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맛있어? 야, 어떤데? 나도 이거 모르겠다. 어떤 맛인지. 아니, 막 아까 살짝 한번 구웠잖아. 와, 진짜 맛있다. 요거는 이제 레드랑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이탈리아 거지? 이태리아. 오. 보간티노 프리미티브. 난 처음 먹어보네. 하늘이 추천으로. 오! 와우! 엄청 상큼해. 그치? 내가 샀다니까요? 누가 먹은 거죠? 시음해보시겠습니까? 돼?
되게 향긋하다. 그렇지. 짠. 짠. 와,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와, 오리 미쳤네. 엄청 맛있어? 응. 어떡해? 소세지 한번 먹어봐. 난 소세지도 궁금하다. 찍어서. 와, 미쳤다. 근데 내가 먼저 오리를 먹었잖아. 소세지가 죽어. 오리 너무 맛있다. 그 약간 누른 그 오리 기름 알죠? 오리 그 껍질에 살짝 눌린 느낌의 토마토 이 페이스트 소스가 살짝 묻혀지면서 아, 여긴 프랑스다. 이런 느낌. 와, 진짜 맛있다. 오, 빵을 데우려고 그랬는데 우와, 탈 뻔했어. 직전에 건져. 이게 세다. 우와. 바다님은 소세지를 먼저 먹어요. 맛있죠? 와, 이게 맛있다. 야, 겨울에 이게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 근데 이걸 진짜 캠핑장에서 먹기 좀 너무 아쉬운 맛인데? 진짜 맛있네. 야, 이건 여기 음식이 아니다. 그치? 너무 맛있지? 여기서 먹으면 되는 음식이 아니네. 근데 좀 아쉬워. 진짜 맛있는데 이게 화면에 나왔을 때 별로 비디오에 별로 맛있게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워. 나 오리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이 소스랑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 얘 원래 콩피를 해야 되는데 콩피를 구할 때가 없지. 근데 할 순 없잖아. 공격수 셰프님 콩피면 거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해야지 그러면. 요리계의 공격수. 이렇게 하지 않아? 캠핑계의 공격수 바다입니다. 공격바다. 공격바다? 아, 요즘 바다들이 많아네요. 삶의 여유가 좀 없어져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네. 너무 맛있다. 어, 당근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짠. 짠. Regarde le bar. 이걸 생생하게 보여줘야 돼. 브레드 크럼에 오리 다리. 무슨 소리야?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걸 이제 이렇게 먹는 거지. 개 맛있네. 요것만 먹는 게 아니고 소세지를 쓰는 거지. 빵이랑 해서 콩빵 소세지를. 개 맛있어. Est-ce que tu nous vois? C'est difficile à dire. 2차. 오늘 2차로 끝이네. 1차가 너무 거했다. 이걸 데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오, 빵 굽는 냄새. 아, 바삭바삭해. 뜨거. 바삭바삭하지? 그러네. 약간 눅눅하잖아, 홍롱머리. 이거 먼저 바삭바삭입니다. 달달한 저녁 되세요. 안콘 통킬.